저도 이런 얘기를 그 기념 쇼케이스에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가요계의 선업에도 있지만 또 연인이기도 하고요. 예. 또 서로 이제 또 엄연한 경쟁자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죠. 네. 예. 일단은 같은 날, 예, 신곡을 발매하게 된또 소감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던 씨. 네. 네. 일단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같이 이제 벌써 같은 회사에 들어간 지언 1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전부터 이제 저희 각자 네. 어떤 곡을 해야 될지 서로 상의도 하면서 많이 물어도 보고 조언도 받고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냥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다 보여드리고 싶고 준비한 만큼 네.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좀 밝아졌어요, 던 씨가. 예,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던씨 무대는 뼈가 부러져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아까 무대를 네.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져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그럼요. 예. 무대 위에서는 서로 자기 거를 경쟁이니까. 하기 바쁘다 보니까, 네. 앨범 내는 시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나가면 좋을까라기보다, 내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얘기를 회사랑 더 많이 나누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스케줄을 좀 아, 몰랐어요. 몰랐구나. 네, 어떤 곡을 하고 있는지, 녹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막바지에 이제 뮤직비디오 가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오게 됐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회사 피네이션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한 게, 둘이 고집을 부렸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